딸이 웬일이야? 아빠. 왜 그래? 큰일 났어. 왜? 사고 났어? 아니, 친구가 아빠 전에 빌렸는데 내가 보증을 떠줬어. 나 지금 지하 창고 같은 데 끌려왔어. 네, 사지역자의 장철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아버님이 어느 정도 대신권을 바꾸시면 딸님이 멀쩡한 거 안 다치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내 딸의 목소리가 맞는지 긴가민가 했지만 놀란 마음을 생각할 겨를 없이 돈을 입금하러 바로 달려간 아버지. 다행히 입금 직전 딸과 연락이 닿아 피해는 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누적액만 4조 원, 그 수법 또한 갈수록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엄마 나 휴대폰 고장났어, 아빠 나 휴대폰 고장났어 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보이스피싱 악성 앱이라기보다는 원격 앱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 번호로 내가 지금 휴대폰이 고장났으니까 이 번호로 연락을 해줘 라고 해서 그걸 하는 순간 내 휴대폰에 내 개인정보가 다 이제 원격으로 다 실시간으로 되고 거기에 이제 피해가 또 발생되는. 경기가 어려운 요즘은 저금리 대출 상품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짜 대출 절차는 메신저를 통해 진행됩니다. 대출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대출 승인번호까지 전송해주어 철저히 속이는 겁니다. 그 후엔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돈을 요구. 영상을 보시면 피싱범이 피해자와 계속 통화를 하며 수거책에게 현금을 건네도록 유도하죠. 이처럼 현장에 등장한 수거책을 잡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은 거죠. 20대. 수거책들은 건거를 해도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도 얼마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또 피해자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에게 내가 피해당한 금액을 회복받기랑 쉽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보이스피싱. 그렇기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경찰관이 얘기해도 안 믿고 이제 저희가 거기 설득을 하는 게 이제 이 핸드폰을 이 악성 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만이 그때서야 아 이렇게 하지 그 전까지는 내가 내 돈 찾는데 왜 저희가 그래서 이 시티즌 코난이라는 거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한 스타트업 회사가 개발한 피싱 방지 앱 시티즌 코난. 휴대전화에 깔린 악성 앱을 감지해 피싱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악성 앱 직접 눈으로 구별해낼 수는 없는 걸까요? 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앱이고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앱입니다. 구분이 되시겠어요?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 이 중에 가짜 앱이 있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게 가짜인지 눈치채셨나요? 지금까지 보신 화면에서 전부 오른쪽에 있는 게 다 가짜 악성 앱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피싱 문자로 온 링크를 클릭해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리는 경우 진짜 앱과 쉽게 구별할 수 없어 개인 사용자는 피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피싱 방지 앱에서 이러한 가짜 앱을 탐지한 즉시 알람을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래 은행에서도 사용자에게 전화 고지를 하는데요. 네, 여보세요? 뭐 해당 앱 저쪽에 그 보이스피싱으로 악용되는 그 악성 앱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어요. 피싱범이 통화를 시도할 경우 어플에서 통화를 강제 종료하기도 합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170건 정도 악성 앱을 탐지를 했고요. 피해는 34% 정도 감소. 이제는 보이스피싱이 개인이 조심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다양한 수법에 혹할 수밖에 없는 구조화에 돼 있는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걸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마 내가 하는 사이에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의심 또 의심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아,
아직도 남의 행복과 남의 목숨을 담보로 본인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속상하고 너무나도 참 이게 울분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불안감, 이 가족의 어떤 이 잡혔다는 공포감을 조장을 해가지고 입금을 해버리면은 현금이 입금되는 순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피싱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지연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지연이체요. 네, 내가 이체한 돈을 상대방이 ATM기에서 인출을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은 입금 후 30분이 지나야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지연이체 서비스를 은행에서 미리 설정해두면 이 시간을 최소 3시간 이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자주 사용하는 계좌나 가족 계좌는 미리 설정해서 제외할 수가 있고요. 네. 지연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면 보이스피싱 범이 바로 돈을 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네. 그 최근에 그 가짜 피싱 방지 앱까지 만들어서 또 이렇게 피싱 범죄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고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범들은 이 피싱 방지 앱을 가장한 악성 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앱을 활용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돈을 빼간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와. 진짜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가려내는 앱인 그 시티즌 코난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설치법은 간단한데요. 안드로이드 핸드폰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시티즌 코난을 검색해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이폰의 경우 피싱 방지 앱 아이폰 버전인 피싱 아이즈를 검색해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티즌 코난 우리 이 프로그램에 코너도 있었을 정도로 맞아요.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드렸었는데 정말 이 시티즌 코난이라고 하는 어플 한번 다운받아보셔서 이제 피싱 앱을 방지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AI에 또 굉장히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유국인데 정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네, 지금 현재 개발이 완성된 상태인데요. 아, 네, 지난달 정부가 기존의 범죄자 음성과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비교해서 구별해내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목소리는 뭐 지문이나 유전자처럼 등록돼서 이렇게 수사에 활용되는 건데요. 네. 이제 새로운 모델이 기존 분석 모델보다 70% 이상 범죄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내고 있는 만큼 경찰청과도 공유해서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아, 점점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 똑PD 임현정 PD님과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